오늘의 취업 정보는요, 반려동물 무려 1500만 시대에 아주 급부상하고 요즘 핫한 직업이죠. 맞습니다.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가이드해주는 직업이죠. 반려견 훈련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훈련사 질문 정말 많다. 뭐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 지금 막 물어봐도 되냐고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에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가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요, 2018년에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2조 8,900억이라고 하고요. 시장 규모가 앞으로도 점점 커져서 2027년이 되면요, 거의 6조 원. 엄청납니다. 네,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그런 이유가 뭐냐면 확실히 우리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호준 취업 선배님과 같이 이런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나 훈련사 등에 대한 필요성이 더 확실히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꾸준히 인기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들 좀 준비해두면 좋은 자격증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게 국가 자격증이 아닙니다.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예. 앞으로 2년 후에 반려동물 훈련사도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는 것이 또 애견 미용사 아시죠? 예, 예.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애견 훈련사 요 세 종목은 앞으로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바뀌고 그만치 반려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진출하시면 지금보다도 더 좋은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와 나가자.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1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엄청 뛰어놀고 잘 맞는 애들끼리 나와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애기 짬뽕아. 입소한 강아지들 있어요. 보호자님들이 맡기신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들은 보호자님이 좀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굿. 알러지 반응이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약용 샴푸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강아지가 입소한 강아지가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훈련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성향이라든지 집에서 했던 패턴들 그리고 보호자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 지금 정보를 캐치하고 있어요. 대표님, 그 제가 고민이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 어떤 건데? 웰시코기 입질이 있는 친구인데 공격성이 있는 친구입니다. 사람한테 무조건 달려들어? 그런 건 아니고 터치를 하면은 달려듭니다. 옆구리나 엉덩이 쪽이나 배 밑에 쪽. 자, 올라. 네, 옆에. 옳지, 기다려.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 터치를 해주는 거야. 기다려. 여기 쳐주고 간식 주고. 네. 기다려. 자, 올라. 네. 옳지. 괜찮다라는 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 올라가. 올라가. 옳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아, 내가 이 시간에 제대로 잡아줬으면 조금 더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제 심적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한 직업이 또 있나 싶을 정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반려견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본론에 들어가 있죠. 네. 네. 바로 취업선배 꿀팁! 취업선배 꿀팁! 첫 번째, 뭡니까? 동물을 미칠 만큼 사랑하라입니다. 뭐요? 미칠 만큼요? 하루 종일 강아지를 챙겨주고 내 시간을 써서 챙겨다 보면은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아프면 새벽에 일어나서도 약 주고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칠 만큼 사랑해야 이 직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뭐냐면요, 실전과 이론을 겸비하라입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어가 다른 동물과 사람이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는 왜 그런지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공부도 많이 해줘야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장 실습해본 경험이 있는 게 취업을 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호준 취업 선배의 취업 합격 비법. 다음은 체력을 길러라입니다.
아니 어느 정도 강아지들이 움직임이 많잖아요. 예, 예. 뭐 활발한 친구들은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공을 던지면은 이 친구가 가져오고 던지면 가져오고 이런 놀이가 아니고 던지고 같이 뛰고 불러주고 아. 던지고 같이 뛰고 이렇게 같이 뛰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길러줘야 되고요. 빠르게 많이 하루 종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몸이 지칠 수도 있으니까 체력이 뒷받침돼야 이 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다, 막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든 적 없어요? 안 들었다면은 거짓말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애견훈련사가 흔하지 않은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끌리고 그리고 강아지가 문제 행동에 대해서 더 개선이 돼서 퇴소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보람차고 그리고 보호자님들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미소가 좀 띄는 것 같아요.